지난 5일 부산 원정 투표에 이어 총선 전날까지 외부 일정을 지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뒤 바깥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을 넘겨 이르면 다음 주 초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심을 반영해 쇄신하겠다고 어제 비서실장이 대신 전한 입장만으로는 수습이 어렵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다만 그동안 꺼렸던 문답식 기자회견을 할지 아니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등 후임 인선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정 쇄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비서실장 후임이 우선 관심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관료 출신이었던 만큼 이번에는 정무 감각을 갖춘 정치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보군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장재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방송 장악 논란으로 지난해 야당의 탄핵 직전 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이 후보군에 오른 걸 놓고 경악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된 총선 결과를 보고도 불통과 오만의 독주를 계속하려 합니까? 야당 동의 없이 임명이 불가능한 총리에는 대야 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중진 의원들이 검토되는 가운데 권영세, 주호영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국감보실은 이번 인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이종섭 대사 출국 등 여러 논란을 자초한 안보실이 왜 쇄신 대상에서 빠지냐는 비판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저는 이제 이성과의 몰입하지 않고 비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때로는 이제 저도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몰입하는 듯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고 늘 이렇게 하면서 이 선거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치르게 될 많은 선거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 결과가 현실을 못 바꿀 겁니다. 그러나 이거 제도적으로만 보면 이 결과가 현실을 못 바꾸지만 이 민심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민심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이 선거 결과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데 저는 비관적인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의 비관이 틀렸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본 소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선거 결과를 보면서 본인이 좀 뼈저리게 변화의 모습을 각오하는 이런 계기가 돼야 된다. 하여튼 윤 대통령한테 직설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본인이 악질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는지를 본인이 현실 정치로 인식을 하고 제발 오만과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기자회견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모든 질문을 다 받고 한겨레신문한테 첫 번째 기회를 주고 말이죠. 이래서 국민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얘기를 진솔하게 답변을 하고 좀 정정당당하게 국정 운영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치는 재임 2년간 퇴색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다수 여론에 힘입어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들이 잇따라 거부권에 좌절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마저 국회로 되돌아가자 권력 사유화 논란마저 불거졌습니다. 매정하게 좀 끊지 못한 것이 좀 어떤 문제라는 문제고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지난해 잼버리 파행에 이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국민은 늘 옳다고 했지만 이른바 이념 갈라치기의 재등장과 입틀막 논란으로 민심과의 거리감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파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전용기 탑승 배제와 도어 스태핑 중단에 이어
비판 언론을 겨냥해 방통위, 방심위, 검찰, 감사원 등 국가 기관들이 사실상 총동원됐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주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황상무 전 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협박, 여론의 분노는 거셌지만 대통령실은 느긋했습니다.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은 들어와서 조사 받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조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왜 문제 삼습니까? 총선이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은 조급증을 드러냈습니다. 의대생 증원에 대한 51분간의 대국민 담화, 관권 선거 논란에도 24차례나 민생 토론회를 이어갔지만 표심으로 드러난 민심은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대통령의 남은 3년은 지난 2년의 퇴행을 제자리로 되돌려야 한다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MBC 뉴스 강현수입니다.